근데 멕시코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멕시코는 브라질이랑 붙으면 네. 목숨 걸고 해요. 멕시코는 목숨 걸고 브라질은 훈련 스타일. 축구 약하다고 보죠? 네. 한수 아래로 보죠? 아, 뭐 좀, 네. 브라질이 요즘 잘하지 않거든요? 아르헨티나 할아버지들이 그쵸, 영장까지 하면 피곤하실 거잖아요. 아르헨티나 할아버지들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시나리오 좋네. 그거 완벽해요. 아. 동네 축구요. 용만이 아주 축구에 진심인 우리 축덕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씨.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우리 여러분들 드디어 또 시작합니다. 예, 이 코파 아메리카. 코파 아메리카. 예예예. 예, 예. 이게 시간대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진짜 웃긴 게 유로하고 같은 기간에 거의 비슷하게 열리고 결승전도 거의 비슷한 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시간상으로 사실 유로는 새벽이에요. 1시, 아, 4시. 누가 보겠어요. 근데 코파 아메리카는 뭐 개막 경기도 뭐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간으로 뭐 9시, 7시, 뭐 아침 10시 이 경기이기 때문에 딱 좋아요. 예, 더 좋고 지금 뭐 벌써 유니폼을 입고 오셨습니다만은 네. 뭐 저도 그래요. 사실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유로가 더 사실은 아는 선수도 많고 관심이 더 가요. 나라들이 특히. 근데 코파 아메리카는 관심이 가는 나라가 그닥 많지는 않아 솔직히. 한 3, 4 나라 정도. 굳이 따지자면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뭐 우루과이라든지 뭐 그리고 과연 미국은 어떻게 할까? 요런 느낌. 네. 예, 뭐 칠레 뭐 이렇게 몇몇 나라들인데 브라질 사람으로서의 느낌. 너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사실은 보통 코파 아메리카 때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우리 팀이 다 바꾸고 있잖아요. 새로운 선수도 많고 맞아. 감독도 바꿨으니까 이 팀 이렇게 좀 조화 좀 만들려고 하면 네. 팀식이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코파 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원래 열려야 되는데 치안상의 문제로 이제 개최를 포기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열리는데 이 나라 수가 남미가 열 나라고 북중미가 이제 6개 나라가 참여를 합니다. 해서 총 16개 나라를 이제 4나라씩 나눠서 이렇게 치르게 됐는데 아메리카 대륙 전체의 어떤 축제 같은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승하면 더 클 것 같아. 코파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우리 2년 후 볼 그 미국 월드컵이 북미 월드컵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약간 그런 월드컵에 와서 준비하는 과정도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진짜 월드컵을 좀 잘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리허설 격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하긴 뭐 미국은 이런 거 잘하니까. 그러네. 이런 거에 또 생겼네. 핑크 카드라고 이번에 뇌진탕이나 머리 부상 의심되는 선수를 교체한다는 의미로 아무래도 뭐 이제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도 하나 또 새로 들어갔고 또 특이한 게 연장전이 없는 토너먼트예요. 그러니까 결승만 연장전 한답니다. 그냥 무승부 나면은 승부차기 바로. 바로? 3-4전이고 뭐고 싹 다 승부차기 결승전만 30분 연장전이 있어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왜냐면 아르헨티나 할아버지 아르헨티나 할아버지들이 그쵸 영장까지 하면 피곤하실 거잖아요. 아르헨티나 할아버지들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브라질은 함원할수록 우린 더 이길 확률이 높다. 그건 시간이 늘면 체력으로 보면은 브라질 선수들이 조금 더 젊은 추세잖아요 지금. 비니시우스 많이 믿고 있네 지금.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니시우스 없으면 어떻게 인생에. 자,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를 먼저 좀 짚자면은 A조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들어갔어요. 네, A조.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캐나다. 물론 뭐 아르헨티나가 무조건 여기에서는 몰라오겠지만 나머지 나라들이 되게 궁금해요. 칠레, 페루, 캐나다. 여기도 뭐 완전 지금 서로 각축을 펼칠 것 같아요. 캐나다는 잘 모르겠지만 칠레랑 페루는 아무래도 아르헨티나는 좀 라이벌이 있어요. 특히 칠레. 네, 칠레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으로 칠레 붙어 있잖아. 우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남미에서는 진짜 치열한 라이벌이는 칠레 아르헨티나예요. 아, 그래요?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도 왜 역사적으로 뭐가 있나? 역사적으로 여기 파타고니아 국경 때문에 전쟁 날 뻔했어요. 전쟁 많이 했구나. 서로 많이 싸웠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제일 이상하게 붙어 있는 나라 같아. 너 너무 길어요, 이거. 이 나라는 길어. 너무 길어요. 아, 이러다 보니까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도 약간 라이벌 관계가 있다. 그리고 칠레는 요새 월드컵에서 좀 뭐 출전도 못하고 그런 거 있으니까 코파 아메리카는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열심히 뛰는 팀이에요. 예전에도 두 번 이겼고 그럼 좀 욕심이 많은 팀이니까 그러다 좀 보니까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피파 순위는 페루가 더 32위로 올라와 있고 칠레가 좀 밑에 떨어져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이제 올 뻔 했었거든요. 제시 마치 감독이 캐나다 팀으로 가서 지금 하는 첫 경기여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었으면 어떤 전술을 했을까 하면서 감정이입해서 좀 볼 수 있는 뭐 그런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예. A조에서 두 나라가 올라간다. 그럼 아르헨티나하고 어디 봅니까? 아, 페루 칠레 중 하나인데. 네. 칠레로. 아, 칠레. 칠레. 오, 칠레를 본다. 이유는? 아르헨티나한테 치면 안 되니까. 아, 정말 목숨 걸고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를 편성하기를 B조에. 멕시코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자메이카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나 쉬운 그룹이에요. 약간 남미 쪽에서는 솔직히 북중미 축구 약하다고 보죠. 네, 한 수 아래로 보죠. 아, 뭐 좀 네. 많이 그럴 것 같아. 근데 멕시코는 당연히 뭐 세대마다 좀 다르지만 네. 근데 멕시코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멕시코는 브라질이랑 붙으면 네. 목숨 걸고 해요. 왜 그러지? 왜냐면 멕시코 입장에서 브라질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라이벌이 좀 있어요. 멕시코 안에서. 우리는 신경 안 써요, 솔직히. 근데 멕시코에서는 신경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세계 1위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거예요? 중남미에서 제일 큰 나라들 멕시코하고 브라질이잖아요. 맞아. 나는 중남미 챔피언이다. 그렇죠. 니네 챔피언 거야? 붙자. 붙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랑 근데 특별히 브라질이랑 좀 이렇게 라이벌이 있긴 해요. 코파 아메리카 준비하면서 친선 경기 했잖아요. 3-2로 이겼어요 브라질. 네, 멕시코는 풀팀이었어요. 브라질은 그 대체 선수들 그 B팀 B팀으로 왔어요. 멕시코는 목숨 걸고 브라질은 훈련 스타일. 아니 거기도 프렌드리 매치인데 무슨 목숨 걸고 했겠어요. 멕시코는 그래요. 신기해요. 야, 김 PD 우리 멕시코 분도 한번 초청해. 안 되겠어. 네, 뭐. 멕시코 분들 입장도 들어야 돼 우리가. 멕시코가 뭐 그래도 멕시코 1위 전통에 멕시코 1위 에콰도르 1위. 에콰도르는 축구가 어때요? 뭐 요새 예선에서도 그렇게 뭐 브라질보다 더 위에 나와요. 브라질은 작년에 너무 못했으니까 코파 아메리카는 어느 정도 이런 나라들한테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대회예요.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럼 2위는 에콰도르로 다질게요. 에콰도르하고 베네수엘라 자메이카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는구나. 순위도 많이 차이가 나네. 거의 한 20위 이상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멕시코하고 에콰도르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 C조는 미국, 우루과이 그리고 파나마하고 볼리비아인데 미국이 이제 저 피파 순위는 좋아요. 맞아요. 11위 정도 하는데 미국 많이 좋았어요. 야 여기엔 또 우루과이가 들었단 말이죠. 근데 내 생각에는 피파 순위 우루과이는 이게 더 높게 나와야 돼요. 지금 비엘사 감독이 돌아오면서 팀 자체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선수도 좋은 선수 많고 그렇구나. 제 생각에 C는 아마 우루과이 1위 하지 않을까. 우루과이 선수들 어떤 선수들 있지 지금? 빌라베르데, 아라스카에타, 수아레스랑 가바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얘네 대표 또 뽑혔나? 아 수아레스 들어갔네요. 수아레스는 뭐 미국 리그 내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브라질에서 뛰었을 때 그냥 반전도 떨렸어요. 후반전이나 뭐 전반전만 떨렸는데 확실히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골 넣는 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수아레즈는 수아레즈는 뭐 전반전이나 후반전이 뛰지 않을까. 이렇게 있으면은 우루과이는 정말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우루과이 팀이 좀 특징이 있어요. 브라질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플라멩고 팀이잖아요. 그 빨간색, 검은색. 그렇죠. 그 팀에서만 어느 선수 4명이나 있어요. 아, 플라멩고 팀에서? 여기서 제일
약간 그 팀의 마에스트로. 아. 디에 아라스카에타. 데라크루스 그 미드필드고 수비수도 있습니다. 빅냐랑 바렐라. 내면이나 플라멩고에서 뜨는 선수 나오니까 아마 브라질 사람들이 브라질 말고 응원할 만한 팀이 다 우루과이로 네, 우루과이 응원할 거예요. 일단 아르헨티나만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런 시나리오 좋네. 우루과이가 아르헨티나를 이겨주고 결승에 올라와서 우리한테 지고. 그러면 그거 완벽해요. 꿈 같은 토너먼트. 꿈 같은. 행복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D조를 볼게요. 브라질, 콜롬비아, 아 이게 뭐 투탑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파라과이하고 코스타리카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좀 있다 있어. 콜롬비아 어떻게 봅니까?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잘하는 팀이고, 네, 이번 선수도 그 월드컵 예선 하고 있잖아요. 예. 콜롬비아도 잘하고 있어요. 예,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란 말을 했습니까? 아니, 아니 본인 나라 빼고 왜 다 예외적으로요? 아니, 그런 좀 잘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야. 아니 이거 보니까 약간 기름 낀 부자 같네. 옛날 부자 있잖아요. 옛날 부자. 나 때는 말이야. 브라질이 요즘 잘하지 않거든요. 보면은 뭐 아메리카 보세요. 다른 나라 가면은 아 예외적으로 잘한다 그러고. 생각이 다르지 그래요. 코파 아메리카 이번에 보여줍니까? 그럼요. 멕시코는 목숨 걸고 우리는 B팀으로 3-2로 이겼잖아요. 아 이거 프렌들리 매치잖아 이거는. 멕시코는 진짜 잘 쳤어요. 그래요? 조가 4개잖아요. 근데 탑시드를 배정받은 게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멕시코, 미국. 네, 아까 이렇게 이제 나눴나 봐요. 보니까. 그러면은 4강 한번 뽑아봅시다. 4강. 4강. 네,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네. 멕시코, 우루과이. 콜롬비아, 미국 아웃. 네. 어허,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진짜.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르헨티나랑 우루과이 붙고 결승 붙고. 예. 네, 우리는 멕시코랑 붙고 결승에 가요. 근데 저쪽은 우루과이 이기는 거죠. 본인들이 결승에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들이 이게 생각을 해야지 왜? 아니 뭐 멕시코 메시는 왜? 아니 무슨 결승에서 말하고 성공자를 시켜 자꾸. 우루과이 그냥 해버렸어. 어찌됐건 카를로스. 새로운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기복이 심한 카를로스와 함께 코파를 얘기했고요. 조금 코파 경기를 몇 경기 보고 네. 한 번 더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이번 코파 아메리카는 확실히 2021년 브라질에서 잘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새로운 스타들이 나타나는 대회 기대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채로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았어.